탈원전 때문에 석탄 활용 발전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졌다라는 것은 저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3년간 석탄 발전 미세먼지는 25% 이상 감축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노후 석탄 화력 발전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미세먼지의 양과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양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를 대체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가짜 뉴스라는 얘기는 그 시각이 다르고 사용하는 그 논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상대방 거를 네 거는 가짜야 떠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은 좀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싫어하는 뉴스라고 얘기하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도시 근방의 LNG 발전소는 인구 밀집 지역 코앞에서 초미세먼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석탄만 가지고 오셨어요. LNG도 같이 보여주셔야지 됩니다. 네. 원전을 줄였으니까 석탄하고 LNG에서 미세먼지, 네. 초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알겠습니다. 건 팩트입니다. 네. 네. 가동률이 떨어졌지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원전 발전량이에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이건 분명히 짚고 네.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 분 논령 중에 얘기했는데 지금 원전 발전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발전하는 전기의 생산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무슨 보십시오. 말씀이세요? 그럼 이만큼이면 전기요금 줄이지도 않았고 국민들이 쓰는 전기량도 줄이지 않았어요. 그럼 네. 이 나머지 부분을 뭘로 채웠냐고요. 네. 석탄과 LNG가 채운 거가 틀린가요? 그 탈원전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원전을 다 닫은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탈핵은 뭡니까? 탈핵이요? 예, 지금 2010... 탈원전을 가지고 얘기하고 아니요, 있는 겁니다. 2017년 네. 6월 17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제 탈핵 시대로 갑니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에너지 전환 정책의 큰 틀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원전들을 전기 안전 점검하기 위해서 잠시 가동 중단했던 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정부가 원인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을 못하는 게 아닌가. 민심이 되게 사나워지니까 이제 국내적으로 뭘 해결하는 것보다 외교적인 어떤 이런 원인을 돌리는 게 훨씬 더 문제 해결이 쉽다고 생각해서 지금 문제를 그렇게 돌리는 건지. 2018년 6월에 환경협력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중환경부장관회담은 연례적으로 열리고 있고요. 저는 특히 이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그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면은 한중 간의 공동의 연구 보고서이기 때문에 중국의 초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좀 분명히 드러날 네. 것 같고요. 아마 이 연구 결과가 연말에 나오게 되면은 드디어 뭔가 구체적으로 중국과 얘기할 수 있는. 좀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좀 혼란스러운데요.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정부도 그렇고 그 국민들도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나쁜 의도의 얘기를 하나요? 뭐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 강 의원님은 뭐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아, 제가 잘 되고 있다는 의미는요. 예. 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이 그렇다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싹 없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시작인 것이죠. 아니요. 그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서로 다른 숫자들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요인이 81에서 34까지 있어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건 확실한 네. 것 같은데 이거는 연구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네네. 왜 중국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드디어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 의제로 삼고 환경협력센터를 만들고